죄송합니다, 어머니. 우리 애가 잠이 안 와서 약을 좀 과용했나 봐요. 원래 예민한 애라 널리 양해를 좀. 저 그럼 말씀 나누세요. 전 잠시 좀. 그렇게 힘들었어? 그래, 왜 속에 안 썩었겠니? 더구나 넌 결혼 전에 네 마음대로 활동하며 살던 애였으니 그 마음 나도 알겠다. 이제 편하게 살아. 무슨 말씀이신지. 태어나는 대로 분가하도록 해. 친구들도 만나고 동서들도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. 그래, 넌 뭘 하고 싶니? 방송일만 아니면 그 외에는 다 네 뜻대로 해. 어머니. 안 맞는 거 억지로 깨맞추려고 하면 무리가 오게 마련이지. 너 맘대로 나와도 되는 거야? 내가 약을 먹었다고 하니까 어지간히 놀랬나 봐. 일찍 신경 안 써. 네 남편도? 서로 상관 안 하고 살아. 피차 포기할 건 포기하고. 나도 이제 내 살 길 찾은 기분이야. 네가 좋다니 다행이다. 아 참, 너 윤수 씨 소식은 듣니? 곧 결혼한다더라? 그래? 오늘도 저희 백화점을 찾아주시죠. 마치는 시간이다.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골라. 좀 더 봐도 되죠? 네, 사모님. 사모님 한 번 뜨면 종업원 뜨면 죽어가는구나. 이거 어때? 이거? 오늘도 저희 백화점을 찾아주신 골든메리분께 감사합니다. 340만 원? 이거 이 남편 주게? 내가 결혼할 때 윤수 씨한테 못됐게 굴었지? 다 지나간 얘긴데 뭐. 그땐 충격이 없었다고 말 못하지. 충격이 없었다면 내가 서운하지. 가끔 윤수 씨 생각 많이 했어. 그리고 항상 미안했어. 그래? 듣기 나쁘지 않은데? 결혼 생활은 어때? 할만해? 이젠 적응했어. 시댁에서도 날 레버로 두고. 그래도 조심해. 사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난 좀 걸려. 재벌가의 정보력이란 건 무시할 수 없거든. 우리 남편 요즘 어떤 여자 가수한테 미쳐있어. 그건 무슨 상관이야. 암튼 결혼한다니 축하해. 잘 살아. 그래, 고마워. 그리고 앞으로 우리 친구처럼 지내. 가끔 만나 얘기도 하고. 나야 그럴 수 있다면 좋지. 그럼 그만 가볼게. 오늘 반가웠어. 그래, 잘 가. 이건 은정이가 윤수 씨한테 선물하는 거예요. 그럼. 웬일이에요? 일찍 집을 다 오고. 당신은 어딜 갔다 와? 왜요? 관심 있어요? 그냥 좋아 보이길래. 좋아요. 이렇게 사는 것도 적응하니까 괜찮네 뭐.
집안 모임에 일체 참석하지 않는 것도 적응이야? 어차피 날 반가워하는 사람도 없잖아요. 엄마! 동훈아! 네? 아직 안 잤어? 네. 엄마가 재워줄게. 네. 빨리 가자. 머리 잘 자. 야. 혼자 왔어? 세영이 빼고 우리 둘이만 만나고 싶어서. 출발해. 당신 옛날 애인이지, 그 사람? 그 정도는 결혼 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. 그냥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혼하고도 그런 식이면 곤란하잖아. 그래서요? 만나서 술 한잔 했어요. 그게 왜요? 당신은 수없이 딴 여자들 거느리고 다니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중요한 건 알려줬느냐 아니냐지. 뭐요? 간단히 말할게. 당신하고 내가 이미 끝난 사이라는 건 당신도 알고 나도 알아. 그러니까 조용히 처리하지. 처리라니요? 뭘요? 이따 이 사진 몇 장으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? 필요한 절차는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야. 당신은 사인만 하면 돼. 난 못해요. 여태까지 참은 게 아까워서라도 난 절대 못해. 그건 당신 문제고 난 지금부터 본가로 돌아갈 테니까 비서는 내 짐이나 보내. 지금까지 제 얘기는 일체 비밀로 해주세요. 물론 잘 아시겠지만. 당연한 얘기죠. 제 경우 이혼이 성립되나요? 부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. 만약 이혼할 경우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나요? 뭐 그건 뭐라고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. 특수한 상황이시니까요. 저 웬만하시면 후회하시죠. 전 절대로 못해요.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싶지 않다고요. 부인 심정은 제가 압니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상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몇 손가락에 꼽히는 재벌입니다. 그 사람을 상대로 싸운다는 건 애가 달린 문제인데요? 그러니까 더욱 드리는 말씀입니다.